돌잼 TV. 돌잼 TV야? 돌잼 TV. 베트남에 왔습니다. 아니, 이건 양구야. 여행사 다당 부스에서 저희한테 협찬을 해주셔서 다당을 왔는데 문화구요, 문화구. 화산이야. 야, 이것 때문에 더운 거였어. 베트남을 협찬으로 왔잖아. 근데 네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여긴 한국이 아니야. 베트남이야. 안 먹을 거야. 그치? 이거지, 이거지. 여기서도 다이어트를 해야 돼. 네. 이게 아니지. 한국에서 뭔 열심히. 뭔 소리야, 이 사람아. 한국에서 열심히. 아, 또 싸운다, 또 싸워. 너 할 수 있어? 할 거야. 불고기만 먹을 거야. 여가, 다시 먹어봐. 저도 이번 달 말까지 다이어트 미션이잖아요. 저는 나한테 굶고 싶어. 아, 눈치 보여, 좋아. 고수 뜯어먹고. 불파리만 그냥 먹어. 네. 고수는 먹어도 돼. 운동을 하면 되잖아. 너만 도와줘야 돼, 이따가. 운동도. 예! 잠시 후. 아니, 냄새 맡아. 안 돼. 알지? 이거 야채야. 야, 이렇게 나왔다, 이거 봐. 와. 야채는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니, 야채 먹어도 되지? 식당 이름이 제비엣이야. 베트남 로컬 식당에서 제일 유명한데. 우리 여행사 이름이 뭐야? 유혹하지 마. 그러니까 들어봐. 나는 이제 다낭고스트지. 다낭고스트 쿠폰을 갖고 오면은 그 사람은 10% 할인이 되고 우리가 지금 시킨 게 다낭고스트 세트야. 유혹하지 말라고. 아니, 아니야. 야, 오케이. 안 돼, 안 돼. 먹어, 먹어. 이제는 정말 빼야 될 시기다. 아, 야채는 먹지. 야채는 먹으려고. 됐죠? 야채 이걸 싸서 먹어. 아, 안 되지, 안 되지. 야채 싸서 먹으면은 잘 안 쪄. 아니, 이거 먹어도 된다, 진짜. 야채다. 와! 술만 먹지 야, 말고 술만 먹는다? 디펜스 야 진짜 어. 와 진짜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김도혁이 먹는 모습 그런 거 굉장히 궁금해한단 말이야. 야 그럼 내가 먹는 모습 보여줄게. 자 진짜 안 먹어요? 진짜 안 먹어. 왜 먹지? 야 하나는 먹어도 돼. 와우 야 맥주 와. 야 맥주 야채만 한 입 먹어. 아니면 뭐해 내가 보이는데. 힘들겠지만 얼마 안 남았어. 맥주 한잔 해. 얼마 안 남았어. 괜찮아. 어? 왜? 그니 진짜 좀만 자면 돼. 어차피 먹고 운동하면 되잖아. 안 먹고 운동하는 게 뭐야. 욕하지 마. 잡고 나쁜 놈이네. 3일밖에 안 남았어. 토마토 주세요. 토마토. 이 사람 스파인 줄 알았어. 토마토 토마토 괜찮아요? 새로운 메뉴야. 새로운 메뉴. 새우 괜찮아. 너네 봐. 맞아. 먹어. 아유 양보하는 거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먹어. 아니 보이잖아. 보였어. 그날 저녁. 이거 봐. 아니 못 가잖아. 아니 같이 운동하러 왔는데 이 사람 자신감이 표정이 날라졌어. 살 빠지면 이래. 런닝머신 몇 시간 하나?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여름사 말랐어. 베트남 여행을 와서도 헬스 나오는 열정. 그거 안 했잖아 아직. 이런 애들한테 온 걸로 만족한다. 와우. 이런 애들한테 3kg 빼고 어깨 올라가 있어. 와우. 아니 근데 8kg 뺐는데. 와우. 이런 애들 특 돼지. 나야. 아, 좋아 좋아. 아니 이거 보세요. 또 안 배운 애들 딱 티 나잖아요. 바로 런닝부터 뛴다고. 아. 이런 거 먹잖아요. 티 전부 다 거치는 거야. 경험담. 당신 와 이거 방금 몇 분 쪘는데 헉헉대나요? 원래 뛰면 헉헉거리는 게 인간의 몸이야. 두꺼비 두꺼비. 아 이 사람 진짜. 와, 와 춥다. 왜 이렇게 좋아? 진우 형도 몸이 좋아. 와 아니, 여러분들도 다 오늘 하면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약간 장사 느낌이다. 근데 얘는? 딱 이렇게 하는데 말이 많네. 너 살 빼기 전에 다 빠진다. 살 빼기 전에 또 벗겨져 있어. 각자의 목표치가 있는 겁니다. 적당한 녀석들 말 다 무시하고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잠시 후. 입술이 메마르고. 와, 또 개머리였다. 베트남에서도 운동하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상쾌하고요. 기분이 좋아요. 몸무게가 너무 나가니까 걷는 것만으로도 육수가 펄펄 흐릅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육수가 펄펄 나갔지. 이 상태로 자면은 너 몸이 안 좋아져. 운동한 만큼 치킨을 먹으면서. 자꾸 카메라 켜서 치맥 먹자고 하는. 아니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먹겠어? 제가 운동을 좀 하는 입장에서 얘기해주면 예. 먹어도 돼. 그래 먹어도 돼. 저 봐. 저 사람 땀 하나도 안 나잖아. 당신 왜 이렇게 뽀송뽀송해? 너 이거 한 거 있잖아. 물 먹으면 다시 다 들어간다. 이 사람 8kg 뺀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건방져?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전화하라고. 간다. 다음 날 아침. 아니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헬스장에 어쩐 일이세요? 아침 8시에 네. 왔어요? 16시간 안입니다. 아 16분 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네. 그치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화이팅! 30분 후. 어제 밤에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하고 네.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모레도 하고 아침 운동 딱 끝내고 아침 조식 딱 단백질 채워주고 1시간 채워가자.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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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남은 베트남 기간 동안 최대한 살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야! 운동 후 아침에 뭐 하고 왔어? 문제 운동을 했잖아. 자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야. 하지 마. 너 열심히 했다니까. 아침에. 아니 오늘 얘 의지를 봤어. 넌 나쁜 놈이야. 베트남에 왔으니까 쌀국수도 먹고 계란 후라이, 오믈렛 이런 것도 먹으라고. 운동하고 먹어줘야 되긴 해. 300g 정도는 300g 먹어줘야 돼. 그래 근손실 봐. 근손실 봐봐. 참아야 돼. 맛있어. 오우야. 근데 얘는 아 오히려 식욕이 떨어져. 아 쟤 이럴 때 야채를 먹는 거야. 싱싱한 채소를 먹어야 돼. 그 다음에 고기. 같이 먹어서 안 쪄. 한대 때려 눕혀 그냥. 이거 당 줄 거야 다? 응. 아 이거 내 거. 이 형을 괴롭혀야지. 왜? 아니 왜? 아니 왜 불쌍한 나를? 난 먹어도 돼. 너 다시 갖고 와. 넌 왜 그래? 잠시 후 조식으로 샐러드 먹고 동굴 조깅 중입니다. 계단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자 열심히 가봅시다. 여기로 가면 지옥이래요. 네 근데 한번 가보자고. 우리가 언제 지옥을 경험해봐. 이게 지옥이랍니다. 와우 동굴이 거대해. 와 친구가 높다고 하지 이런 걸. 자. 야 뭐해 형. 오지안 아니야? 왜 오지안 닮았는데? 아까 거기는 지옥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천국으로 가는 분입니다. 헬스 운동기구 중에 네? 천국의 계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데? 말 그대로 천국을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게 어렵습니다. 다이어트 성공하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갑시다. 네. 저 누구야? 김동현 내려오는데? 아니 어때요? 빛 좀 보십시오. 와우 저기만 가면 천국이거든요. 근데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공포증이 있어가지고요. 아, 내려가볼까요? 내려갈까요? 네, 갑시다. 이현석 씨가 저기 있네요? 아유 이현석은 장담하는데 다시는 못 내려올 겁니다. 평생 천국에 있을 거예요. 어 이현석이 저기 있습니다. 저 봐요 못 내려오고 있죠. 그렇게 현석이는 동상이 되었다. 잠시 후 오 먹겠냐? 이건 잘 안 쪄 진짜로. 더 먹을 거야? 아침부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넌 지금 강진우한테 가스라이팅 나가는 거야. 자 생각해봐. 이건 먹어도 된다니까. 우리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어. 아까 계단 막 올라가고 전국을 봤어. 근데 여기서 이거 먹을 거야? 힘들었으니까 먹어야지. 왜 자꾸 강요하냐? 네가 계속 애를 굶기잖아. 안 먹는 거잖아 이거. 말라니까 못 먹는 거지. 그러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자고. 자기 눈앞에 있어. 안 먹어. 오 끝났지? 저리 가세요. 도혁아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안 먹으면 이따 폭주한다. 아무것도 안 먹으면 안 돼. 저 사람한테 조언을 듣기 싫어. 아, 저 사람 진짜 새겨 들어. 잠시 후 강가에 수많은 배들이 떠 있는 거야. 소원을 빌고 저 배를 타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대. 각자 원하는 소원을 한번 빌어봐. 내 소원은 뭐 간단하지. 김도혁 80.6 만들어주세요. 내 소원이야 이게. 솔직히 컨텐츠 때문에 도혁이한테 살 빼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건데 도혁이가 살 잘 빼서 80.7 돼가지고 딱 0.1 돼서 내가 150만 타갔으면 좋겠어. 너무 얍삽하다 그거는. 왜 그러면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지. 우리가 비록 배는 안 탔지만 공동 소원을 하나 빌어보자. 우리 돌잼이 100만이 되는 소원을 빌어보자. 100만이 지금 카메라를 잡고 있어. 160 몇만 구독자 장명준이라고 합니다. 200만 구독자 가자. 100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김도혁 80.6kg 되게 해주세요. 100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김도혁 80.7 되게 해주세요. 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모두 건강하시고 투자 되세요. 단 구독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만. 잠시 후 역시 우리 도혁이야. 드디어 먹기 시작했어.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 아예 안 먹잖아. 너무 힘들어.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늙어버려. 근데 그거 알아?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음식의 맛을 알게 되는 거야. 만약 이거 먹어 식욕이 돌거든? 그때부터 이제 미친 듯이 폭주한 거야. 제가 할 수 있지? 당연하지. 나 이거 소고기 하나만 딱. 어? 어때? 어때? 이거 먹으니까 다른 것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지. 너무 낯선 게 들어오는 느낌이어서 이것만 먹지 마. 내가 아는 김도욱은 목소리 터져서 오늘 폭식합니다. 얘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 야 오늘 끝나고 치킨에 맥주 어떠냐? 아니 뭐야? 와 면 아니 진짜 못 참는데 이거. 야 미쳤다. 새벽에 나랑 치킨에 맥주 마시면 되니까. 안 마신다니까. 축구 보면서. 축구 끝났는데요? 다른 축구 보면서. 다른 축구 안 보이는데요? 뛰어들지 마세요 이 사람아. 나도 대화중인데요? 나보다 키도 작은 게. 나보다 마른 게. 나보다 머리도 없는 게. 오.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나보다 뚱뚱한 게. 나보다 키도 낮은 게. 다음 날. 아. 여기가 빈폴랜드라고 하는 곳인데 사파리도 있으니까 사자한테 배를 물리는 거야. 그럼 여기 뜯기잖아. 한 3km 갑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끝! 끝! 진정해. 야 뭐야? 얘 뭐야? 영양! 동물들도 다이어트 하는 것 같은데? 출생이 뜯어오고 있어. 쟤네는 원래 풀만 먹는 애들이야. 동물들 똥 냄새냐? 네 아가리 냄새냐? 네 인중 냄새인데요? 내 말 들어봐. 아가리 냄새다? 저 코뿔소. 야 저 강진우다. 코뿔소 배 안에도 있어. 이건 코뿔소고 저건 강진우다. 저 강진우 이거 코뿔소.
씨발. 사파리가 뭔 줄 알아? 프랑스 파리에 네 개 있는 거야. 도박상식이다. 병신. 야, 이게 기린 주는 먹인데 이것도 먹고 싶다. 먹어. 먹을까? 바나나 한 입만. 바나나가 다이어트 식품이긴 한데 내일이야. 조금만 참자. 어떻게든 빼자. 야, 옆에 기린 있다. 야, 기린 온다. 먹고 살더라. 으라가. 나 대신 먹고 살더라. 야, 진짜 이연석 같다. 야, 김동이 일로 와봐. 코끼리가 무슨 동물이야? 착한 동물이지. 포식동물이잖아. 포식동물이 풀만 먹어. 너도 계속 풀만 먹었잖아. 근데 결과가 이렇게 뚱뚱해져. 그 뜻은 뭐야? 굳이 풀떼기를 안 먹어도 된다고. 아니, 그 와중에 유식한 척을 하고 있네. 유식해도 보다. 뭐야 임마? 어떻게 초식동물을 모르냐? 초식동물이 착한 동물이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 말은 풀만 먹어도 저렇게 살이 찌니까 풀만 먹지 말고 고기도 먹으면서 건강하게 이렇게 하자는 거지. 밥이랑 먹으러 가자. 맛있게. 사파리 새끼야. 샤파이놈이. 샤팔놈이. 어? 어디서? 야, 오, 똥 쌌다 코끼리. 한 번 더. 우와. 가위바위보 진사람 똥 싸대기. 병신. 보름 전. 다이어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장난삼아 시작을 했지만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강진호, 헬스장 끊어줘서 고맙다. 결과 발표. 여기 시간은 1시고 서울은 지금 15시. 12월 1일 3시. 80.6kg를 못 만들면 중간 점검 때 1kg를 쪄왔어. 그때 30kg 많이 먹어서 손 쪘잖아. 그쵸. 몇 킬로 예상해보나요? 어느 정도까지 뺐을 것 같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 없는 모습 보기 좋지 않아? 열심히 했어. 이런 모습 너무 좋아. 육관으로만 봐도 그래 좀 들어가긴 했어. 옷이 원래 이렇게 떠야 되는데 형이. 가보자. 나 제발. 오케이. 네. 오. 자, 89점, 89.76. 오. 89.7. 아니 뭐야? 예. 89.7. 100kg 높게 나오네. 그래, 내가 왜 55야? 이거 딱 맞아. 맞네, 그러면은. 야, 이거 딱 맞아. 중간 점검 때 개 병신이라서 다이어트 네. 안 했지만 7-8kg가 빠진 겁니다. 와. 어때요? 대단하잖아요. 정말 대단해. 야, 근데 그래. 미안하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괜히 구슬려서 어거지로 날 믿어준 이 친구. 우와. 우와, 이거 왜 때려? 우와. 죽여 그냥. 쿨하게 바로 보내드릴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제가 설득을 해서 어거지로 내기를 걸게 했어. 하지만 중간 점검 때 더 쪄오는 그런 실망감을 안겨주었지 너에게.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노력했지만 예. 결국 80kg는 못했어. 허나 강진우가 끊어준 헬스장 4개월 동안 80.6kg는 무조건 지킬 거고 너 150만원 너 150만원 플러스 그 헬스장 비까지 책임지고 드리겠습니다. 오! 한 달간 받았을 그 정신적 스트레스 날 믿어준 비용까지 해서 나 180 준다고 그냥? 얘도 150 주고 너 180을 준다는 거야! 돈 벌게끔 해주잖아!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았을 테야. 우와! 날 믿어준 강진우가 와! 잠시 후 우리은행 우리은행으로 보냈다. 180만원 준다고요? 어? 김종이 150 벌었어. 150만원 왔네? 우와. 우와! 너희들과의 약속은 이걸로 이제 끝내고 인정! 이거는 불을 털어버릴게요. 번외로 내 자신과의 싸움이 걸려있어. 강진우가 끊어준 헬스장 4개월 동안 80.6kg는 무조건 지키겠습니다. 오케이. 레알!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그냥 수영장 들어간 그냥 거야? 그냥 수영장 들어간 거잖아. 아, 사실 더웠습니다. 으아! 돌잼